지금 송이당 거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분이 올 봄에 송이당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당도를 재봐도 한 가까이는 나옵니다. 농가들과 같이 했으면 앞으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짝골농원 대표 권관식입니다. 제가 되게 희한한 품종 키우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뵀는데, 예. 지금 옆에 보이는 포도가 뭔가요? 예, 이게 량만 홍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중국과 같은데, 네, 맞아요. 중국 품질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름이 등록이 돼 있나요? 예. 적포도네요. 예. 이 특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존하는 지금 포도, 적포도 중에서 이렇게 량만 홍앤같이 이렇게 빨갛게 색이 잘 나는 포도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물론 뭐 마이아트도 있고 루비르멍도 있지만 색이 이렇게 빨갛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구나 해서 이 량만 홍앤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심으신 지가 얼마 아, 되셨어요? 2년 차입니다, 지금. 그 전목묘 심으신 지 2년 차. 예. 또 듣기로는 또 뭔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가 뭐그이 품종이 성공하신 데가 전국에 몇 곳은 있는데, 예. 노지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라 저보다 일찍 시작한 분께 이제 배워야 되고 저도 아직까지는 배울 게 많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루비로망이나 뭐 바이올레킹 이런 거보다는 색깔이 훨씬 진한 것 같거든요. 예. 맛도 지금 듣기로는 브릭스로 따졌을 때뭐한20 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예, 지금 당도를 재봐도 한20 브릭스 가까이는 나옵니다. 19.4. 20.4. 일단은 이제 샤인 그 대항마로 심었지만 일단 색이 잘 나고 당도도 이제 샤인보다 노지하고 있지만 당도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샤인의 그 앞으로의 가격도 요 샤인의 이제 그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추석 세고 이제 한번 출하를 해봤는데 위탁상해로 이제 하는 상해에다 위탁을 했는데 23,000원에 삼수가 23,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껍질이 조금 두껍다고 말씀을 하셔서 껍질만 좀 얇게 하면 얼마든지 그 시장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잘된 농장 같은 것들은 얼마에 나가요, 송이? 지금 송이당 거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분이 올 봄에 18,000원씩 그 송이당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몇 그램 정도? 1kg 기준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샤인 같은 경우는 600, 700 정도를 맞추잖아요. 뭐큰 거는 1kg도 있는데. 그러면 한 송이에 1kg까지 키운다는 얘기인가요? 뭐 제가 가서 그 농장을 봤을 때에는 이 레드 샤인은 송이가 커야지만 저 이끄는데 더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샤인에 견주려면 보통 우리 뭐 포도 품종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뭐 루비로망도 있고 예. 뭐 마이아트 같은 것도 있는데 예. 이게 생산량이 샤인만큼 안 나와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따지면은 그게 그거라고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떤지. 이제 일단 농가가 아직 같이 하시는 농가분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샤인 못지않게 이 레드 샤인도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면 고 부가가치 올리는데 농가들과 같이 했으면 앞으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 따서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육질이 조금 두꺼워서 그렇지 당도는 좋은 편이죠. 네, 맛있네요. 예. 당도도 높고. 예.
샤인 그처럼 고유의 그런 뭐 향, 풍미 같은 게 확 느껴지는. 예, 예. 모양도 되게 비슷하네요. 색깔만 틀리지.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겉질이 과육이 두꺼운 이유를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샤인도 올해 농사 짓다 보면 이제 축화병이란 그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축화병이란 그 병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슘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많이 뿌리게 되면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게 제가 이제 단점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축화병 그를 잡기 위해서는 뭐 칼슘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껍질이 얇게끔 그렇게 먹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거 많은 농민분들이 뭐 좀 잘 알아보시고 수익성도 괜찮고 또 뭐 상품성도 괜찮으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예. 예.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잘 익었을 때 한번 또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